백성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지도자다. 이낙연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한술 더 떠 우리나라 2, 3세 경영자 가운데 김정은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케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평화를 정착시키고 함께 번영의 길로 가자고 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야만 한다는 데는 남도 북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아닌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 포럼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느냐.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적절한 비유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됐습니다.